지난 시간 베트남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휴양도시 달랏을 찾았는데요. 달랏만의 특별한 족제비 커피와 함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국의 정취가 가득한 푸꾸옥섬에서 여독을 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들의 천국 링빙을 찾아갑니다. 떼지어 날아다니는 황새가 만들어낸 절경을 감상하고 쿠푸앙 국립공원에서 천년 된 나무와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베트남 최고의 명승지 하롱베이에서 용의 전설을 들어봅니다. 전쟁의 상황을 간직한 비무장지대.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속 20m 깊이에 전쟁 당시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했던 빙목 터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줄기 빛도 없던 그 폐쇄된 공간에서 어떻게 8년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용이 지켜준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떠납니다. 순수의 대지 베트남. 오늘은 좀 더 깊숙이 감춰진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93km 떨어진 곳 홍강과 마강 사이에 있는 동화 속의 링빙으로 갑니다. 이곳은 베트남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최초의 자연보호구역인 쿠푸앙 국립공원입니다. 열대우림의 독특한 원시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요. 2000여 종으로 추정되는 식물과 450여 종의 포유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1962년에 공식 개장됐는데요. 열대우림 호우가 지나간 12월에서 4월 사이 건기 때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쿠푸앙에서 제일 먼저 만난 건 나비입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의 나비가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요. 내 평생에 이렇게 많은 나비 한꺼번에 동시에 본 게 처음입니다. 와, 이 나비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뭔가 있는가 봐요. 이렇게 한 곳에 계속 이쪽에 모이는데. 처음 보는 색깔의 나비도 있네요. 가까이서 보니 더 신기했는데요. 근데 왜 모여있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물인데 여기 위에서 나무 위에서 뭐가 떨어졌는데요. 신기한 나비들을 더 관찰하고 싶지만 궁금증을 떨쳐버리고 더 신기한 것들을 보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 전 쿠푸앙 국립공원 주변 동굴에서는 선사시대 인류가 사용하던 상당수의 도구와 수톤 분량의 조개 더미가 발견돼 화제가 됐는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선사시대로 온 것 같습니다. 아바타에서 나온 원시숲을 기억하시죠? 그 원시숲이 이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을 지나면서 우리는 천년 묵은 거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천년 묵은 거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자라고 있었을까요? 한번 지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글에서 천년 동안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0년 더 벅찬 인간에게 천년이라는 시간은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Yes. Did you see that tree? Yeah. We saw it. Oh. Oh, how about that? Very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Do you know how about that tree? What do you know about this tree? Yeah. How old is it? 10,000. No, only 1,000. No, 1,000. Maybe 1,000? 10,000 years? Yeah. Maybe. Yeah? Yeah. Really? 1,000. 1,000 years, yeah. How about? So big. How do you feel? So big.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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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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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joyed. 어느 한 그루도 예사롭게 지나치기 힘든 꾹펑 숲의 나무들. 자꾸 발길이 멈춥니다. 이 나무는 한 수백 년 된 것 같은데. 천 년 먹은 나무는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할까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엄청난 존재감이 느껴졌는데요. 이것이 바로 천년 된 참나무입니다. 높이가 45m에 지름이 5m에 달한다고 하는데 성인 20명이 손을 잡고 둘레를 잴 정도의 크기입니다. 참나무는 최소 수명이 100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100년씩 10번을 더 살았습니다. 정글에는 다른 나무들에 가려 햇볕을 받지 못하고 죽는 나무들이 많은데요. 그 나무들 사이를 비집고 저 높은 태양과 가까워지기 위해 부단히 강해져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이겨낸 나무 옆에 서 있자니 저는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천년의 역사 동안 모든 비바람을 이겨내다가 안타깝게도 3년 전에 태풍에 의해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털을 보고 그 표면을 보면 이 나무가 얼마나 그 역사 동안에 지켜내왔는지 그 위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꾹펑 국립공원에는 이런 천년 나무가 두 그루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천년 동안 나무가 자랄 수 있고 수백 종의 동물과 수천 종의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원시적인 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게 정말 반갑고 기뻤습니다. 다시 숲길을 따라 걷습니다. 여기 재밌는 그림이 있네. 이백이 일은 일이 아니고 영이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보니까 사람하고 동물이 함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동물을 총을 쏴서 동물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불균형이 있어서 공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꾹펑이 자연을 보호하고 열정있게 동물을 지키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그림 같습니다. 한 장의 그림 속에 깊은 철학이 담겼습니다. 이곳은 꾹펑 국립공원 안에 있는 멸종위기 영장류 구호소입니다. 15종 150마리 영장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불법으로 거래된 멸종위기 동물들을 구출해서 보호하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180마리가 넘는 새끼들이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그중 회색 정강이 두 코와 노란 뺨 긴 원숭이는 전 세계가 보호하는 아주 귀한 동물입니다. 이 동물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서양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 베트남도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동물들,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함께 모아서 연구하고 보완 활동에 대해서 참 기쁜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여정이었습니다.
잤나 이른 새벽 서둘러 숙소를 나섰습니다. 아, 지금 새를 만나러 갑니다. 새가 새벽 6시에 먹이를 찾아 떠나가거든요. 지금 가야지만 새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먹이를 찾아 바쁘게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그런 새를 보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새들을 만날 설렘에 그새 아침잠도 달아났습니다. 급한 마음에 지름길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만 진흙길에 자동차 바퀴가 빠졌습니다. 낭패입니다. 헛돌아 헛돌아. 바퀴 돌아왔어요 지금? 헛돌아 헛돌아. 쉽지 않았는데요. 촬영 스태프들이 모두 나와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바퀴 주변에 진흙을 파내고 나무를 지렛대 삼아 자동차를 빼보려고 하는데요. 헛수고네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뭐 불러가지고 빼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차가 와서. 도무지 묘수는 떠오르지 않고 동은 터오르고 진퇴양난이 따로 없네요. 두 시간이 다 되도록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들여다봅니다. 쩔쩔매고 있는 저희를 보고 동네 주민분들이 한 분 두 분 나와 도와주셨는데요. 이번엔 성공해야 될 텐데요. 아주머님까지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셨습니다. 직접 경운기를 몰고 와주시고 손에 흙 묻혀가면서 내일처럼 도와주시는 베트남 주민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빨 당기고 여기는 위험하니까. 경운기 시동 거는 소리만큼이나 바퀴도 시원하게 빠져줬으면 좋겠는데요. 어째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얘는 경운기까지 빠져버렸어.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구원투수처럼 한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마을 청년 대표 같아요. 이미 아는 사람. 경운기 운전을 아주 잘하세요. 먼저 쭉다 먼저 쭉다 떱쓱 라이 투 깨요.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성공입니다. 아유, 그렇지. 아니, 졸라 까만. 내가 아니 콩콩 어줍죠. 좀 더 이티 작라 뒤번 끝에 어저 까만 아니. 예, 나도. 아, 감사. 이런 게 바로 여행의 참맛이죠. 근데 새는 다 날아간 것 같아. 새는 못 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새들이 이제 자기 먹이 찾으러 이제 또 떠날 텐데 갔다가 들어올 텐데 지금 떠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시간이 맞출지 모르겠네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모험을 하기로 하고 서둘러 닝빙성으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초록으로 뒤덮인 논과 섬같이 우뚝 선 산들이 어우러진 링빙성이 나타납니다.
모든 걱정을 잊게 만드는 풍경이었습니다. 이곳은 링빙성에서 12km 떨어진 퉁남 생태관광지역입니다. 도착한 시간은 이미 오전 10시가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신차오. 이왕 늦은 김에 베트남 사람처럼 느긋하게 마음 먹어 봅니다. 뭐야?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죠. 드디어 우리 새를 보러 갑니다. 지하에 꽃대 깊 더이잔 쌤 건짐 넣고. 멍. 마이라. 아주머니 말씀대로라면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이곳까지 왔는데 행운이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350헥타르의 면적을 가진 이곳은 열대우림과 석계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무들이 강을 따라 쭉 있어가지고 마치 방풍림처럼 되어 있네요. 저기 안쪽은 되게 조용할 것 같아요. 이곳에는 황새, 찌르레기 등 40여 종의 새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 서식하는 새들의 수가 5천여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와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요. 저기 새요, 새. 왠지 시끄럽게 하면 확 날아갈 것 같아요. 새들이 제 간절한 마음을 알아챘나 봅니다. 너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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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당, 바, 당, 뜨, 당, 남. 바, 당. 일곱일날, 다운하일날. 우리 권칙. 네, 아빠, 업증. 업증. 응. 아! 열심히 해. 새가 보여요. 우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황새는 멸종위기 1급의 천연기념물입니다. 이렇게 많은 황새가 산다는 것은 이곳이 황새의 서식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새들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고 하는데요. 인공호수를 만들고 낚시와 사냥을 금지하면서 이곳은 황새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황새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찾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렇게 5천여 마리의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야말로 새들의 천국이 됐습니다. 마음의 편안한 또 느낌이 새소리가 가만히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황새들과의 공존을 선택한 베트남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를 배우고 싶습니다.